0410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은,는 동사는 폴라리스 오피스, 폴레리스 오피스, 모바일 백신 솔루션, V가드, 에트러스시안 솔루션, 모바일 게임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음 단말기나 이동통신사 앱스토어의 보안 검증을 위한 플랫폼 개발 및 유지 보수를 하는 보안 플랫폼 사업을 영위한 폴라리스 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는 2022년 9월 말 기준 243개국 1.2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로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97년 4월에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05년 10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주력 제품은 모바일 오피스 솔루션인 폴레리스 오피스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에 공급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 INV게임즈는 자체 개발한 모바일 게임 아이들 프린세스를 국내 및 대만, 일본에 출시하여 서비스 중임 재무 대시 기존 모바일 게임 노후화에도 금융권을 중심으로 모바일 보안 솔루션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폴라리스 오피스의 국내외 판매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상품 매입비 증가 등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관계기업 투자처분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은 흑자 전환 대시 해외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폴라리스 오피스 가입자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폴라리스 오피스의 BEP 협업 서비스 연계 등 사업 영역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6월 22일 10시 29분 기준 장중 폴라리스 오피스의 시가총액은 169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45위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의 상장 주식수는 4972만 5498주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의 퍼은 4.0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8.0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4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9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3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4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78배, 191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9억 원, 24억 원, 1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0억 원, 마이너스 3억 원, 128억 원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7번지 52%이고 유보율은 165.3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2.23이며 전일 대비해서 9.60 더하기 0.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9.60이며 전일 대비해서 3.90 더하기 0.4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의 2023년 6월 22일 10시